4kg 가시죠. 안녕하세요. SK 드라이버스 타격코치 정현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무난한 코치 같은데 그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코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SK 드라이버스 외야수 김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K 드라이버스 외야수 최승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K 드라이버스 외야수 한동기입니다. 현재 굉장히 인상이 좀 무서우신데 야구장 앞에서 야구장 안에서 저희한테는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거의 화내는 모습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타팀에서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코치님이 엄청 무서울 줄 알고 좀 이제 처음 봤을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원래 이렇게 좀 강하게 생긴 사람들이 원래 좀 착한 면이 많은 것 같거든요. 조금 코치님한테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저도 코치님 제가 많이 좋은 많이 물어보고 이제 뭐 답을 받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작년에 야구를 했다고 그날 좀 변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 서운합니다. 그게 장난이고요. 첫 번째 장난이고 야구를 잘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장민이 워낙 이게 잘 안 웃어요. 웃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일부러 운동을 열심히 하십니다. 팔뚝이 너무 두꺼워. 저희가 웨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이제 정국이 붙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좋습니다. 몸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 수염 관리하는 걸 좀 배우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수염을 기르고 싶은데 주위에서 하도 걸려서 기르고 있는 셋 다 착해요. 착하고 세 명 다 엄청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이 사연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야구장에서 연습하는 거라든지 시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진짜 절실하게 하는 선수들이에요. 아침에 이제 웨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빼고 왔는데 코치님이 그걸 아셔가지고 조심 잊지 말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게 좀 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하고. 저도 홈런 치고 잘 칠 때도 있잖아요. 칭찬 안 하세요, 진짜. 한번 할 법한데, 야, 그거 그냥 네가 힘이 좋아서 넘어간 거야. 더 해야 돼. 그래도 칭찬 한번 해주시면 제가 보기엔 다음 타석도 잘 쳤을 것 같아요. 홈런을 치면 저는 좋죠. 네. 홈런 치면 안 좋은 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좋은데. 괜히 가면은 애가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괜히 좀 너무 이렇게 좀 자만할까봐 가가지고 이제 다시 눌러주는 거죠. 코치님도 웨이트를 되게 열심히 하세요. 코치님이 이제 울그락불그락 하시니까 한 번씩 이렇게 좀 눈을 보시더라고요. 아직 살아있네. 많이 하시고 선수들 중에 좀 아 이 선수 좀 몸 좋다 딱 하신 선수 있으세요? 전동엽이 힘이 제일 좋고 근데 힘이 제일 좋은데 그런데 몸에 가면 안 되더라고요. 반칙에서 반칙 맞았죠. 와. 아 왜 반칙? 아니 저랑 중계승에서 네. 이게 제가 이렇게 팔이 펴져 있었는데 발을 당기더라고요. 이게 지금 기술이기도 한데 탑자가 막 끝에 들렸어요. 저 이게 그래 그냥 까졌거든요. 그 제가. 지금처럼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엽이하고도 동미도 코치님하고의 그 스타일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타격 쪽에서 그래갖고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시즌 중에 다쳐서 이제 부상으로 탈했다가 이제 다시 잘 통해서 합류를 했는데 시즌 동안 부친님께서 저 좀 많이 서포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이나 동엽이는 작년에 성적을 냈으니까 이제 그 이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 좀 조금 더 노력해주길 바라겠고 또 순준이는 좀 이제 새로운 도약이라고 해야 되나 충분히 올해는
그런 기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시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코치님한테 코치님 사랑합니다. 손아트를 주십시오. 이게 코치님이 나도 사랑해 하면서 하트를 날려주시면 이렇게 훈훈하게 아주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네, 사랑합니다. 얘들아, 사랑해.